수원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수원의 영통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통에 산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서울 강남 쪽에도 살고 분당, 수지 그런 쪽에서 살다가 영통으로 온지한 15년 된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영통에 대해서 느낀 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이나 다른 데서 수원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에게 영통이 한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쓴 블로그인데요. 이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통이 살기 좋은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영통이 살기 좋은 이유는 일단은 영통은 수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개발한 그런 지역이고요. 이제 서울 판교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할수 있는 레저 시설이 가까운 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원역하고 동탄 SRT역이 가까운 데 있어서 지방으로 놀러 가거나 출장 가기 아주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키우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동네입니다. 조금 뭐만 나가도 뭐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이들 키우기 좋은 거에 좀 확장 개념인데, 자녀들이 다닐 만한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서울 강남 쪽이나 광화문 쪽, 그 다음에 판교 지역으로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 뭐 판교 정도는 차를 가지고도 갈수 있는 거리지만, 강남하고 광화문에는 굉장히 이제 출근 시간에는 밀리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해서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영통 지역이 이쪽 영통역, 청명역, 망포역, 요 일대가 이제 영통 지구라고 할 수가 있고, 처음에 영통이 개발될 때는 망포역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경희대학교 앞쪽으로 해서 쭉 가서 여기 황골마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된 게 영통 지구였는데, 영통 지구가 개발되고 이제 망포역 건너편 이쪽 망포동 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서 이제 이쪽도 어떻게 보면 영통 그 지구 생활권으로 볼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은 여기가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인데,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안쪽에 그 5100번이나 그 M5107 버스의 정류장이 있어서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 안쪽을 통과해서 경희대학교 앞으로 해서 여기 보이는 빨간 선이 이제 버스가 경유하는 곳인데, 영통의 중심 대로를 통해 가지고 영통 입구,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원 신갈 IC를 거쳐서 바로 서울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부고속도로는 평일이나 뭐 주말이나 전부 버스 전용 차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들은 많이 막히더라도 출퇴근 시간에 버스는 거의 막히지 않고 강남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뭐 버스가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다녀본 바로는 거의 체증 없이 반포 IC까지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통 지역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편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수원 지역보다 경부고속도로에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시내를 통과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의 이 중심 대로가 왕복 10차선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넓어서 차가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렇게 막히지 않고 신호에 따라서 뭐 신호도 한번 받으면 쭉갈수 있는 상황이라, 입구 쪽이 좀 막히긴 하지만 그래도 뭐큰 체증 없이 수원 IC를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경희대학교 앞에서 탑승하는 걸 기준으로 할때한 50분이면 강남역까지 갈수 있고요. 뭐 50분에서 1시간, 막히면 1시간 10분, 그 정도면은 강남역까지 출퇴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분당선이 개통하기 전에는 이쪽에서 뭐 버스밖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서울 강남 쪽으로 갈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지하철이 있어서 지하철로 가는 분들도 있고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버스를 타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그 밀집도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붐비고 했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철 같은데 폭설이 내리면, 예전에는 뭐 자차를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해도 서울로 가기가 힘들어서 출근이 폭설이 오는 날은 늦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분당선이 개통돼서 지하철로 뭐갈 수가 있어서 또 굉장히 안전하게 출퇴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쪽 경부고속도로 영통을 보면 경부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영동 고속도로가 굉장히 근접해 있고요. 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영통역에서 지하철로 하면 이쪽이 수원역 쪽인데 수원역까지 10분이면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그 수원 SRT, 아니, 동탄 SRT역까지 택시를 타면은 택시로 한 막히지 않는 가정하에서 15분에서 20분이면 그 동탄 SRT역까지 갈수 있어서 지방으로 출장 가거나 뭐 놀러 갈때또 기차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은 대중교통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차로 이쪽 그뭐 화성이나 아니면 용인 쪽, 그 다음에 분당 쪽, 판교 그런 쪽에 자차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서울보다는 훨씬 덜 막히는 교통 상황을 보여서 자차로 이제 인접한 지역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판교까지는 자차를 이용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이나 서울 쪽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버스 전용 차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그 편리하게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통에서 저기 이제 서울의 서쪽, 그러니까 구로공단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 쪽으로 가는 경우에도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지하철로 영통역이나 망포역에서 탑승을 하면 수원역까지 뭐 10분 안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수원역에서 급행 1호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급행으로 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홍대 입구까지 갔는데 한 1시간 안에 도착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도 한 1시간 정도면은 출근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라서 서울의 뭐그 강남 쪽이나 그 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 쪽도 전부 출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광화문을 나갈 때도 아침에 M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M5107을 탑승하면 M5107도 버스가 운행하는 그 노선은 이쪽 좌석버스 빨간선하고 동일하게 그 운행을 하고요. 계속 고속도로를 타고 M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좌석 같은 경우는 반포 IC로 나가서 신논현역, 강남역 그런 쪽으로 가는데 M5107은 계속 쭉 직진해서 한남대교를 거쳐서 명동 입구로 해서 을지로 입구, 그 다음에 광화문, 서울역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화문까지 한 1시간이면 또 출근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교통수단이 있어서 훨씬 그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화문 쪽으로 갈때 분당에 사시는 분하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대중교통으로 제가 훨씬 먼저 도착을 한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쪽 위에 수지나 분당보다 광화문 가는 게 영통에서 오히려 좀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레저 시설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는데 수원은 아직도 이제 뭐빈 데가 많아서 굉장히 그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장도 뭐 이쪽 용인 쪽에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영웅공원이라고 있는데 영웅공원 안에 이제 축구장도 있고 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그런 운동 시설이 딴 데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게 이제 신갈 저수지인데 신갈 저수지도 개발이 돼서 이쪽 그 저수지 주위에 산책로가 이쪽 개발이 거의 이제 완공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역은 용인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통은 어떻게 보면은 수원의 제일 동쪽 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영통 지구를 건너가면 다 이제 용인입니다. 이쪽도 용인이고요. 여기 흥덕지구 이쪽도 용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용인 알고 있고 흥덕지구 왼쪽에는 이제 새로 광교 지구인데 영통지구 다음으로 이제 개발된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개발된 광교 신도시가 있는데 이쪽이 또 이제 수원에서 요즘에 제일 핫한 또 그런 동네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신갈 저수지. 그다음에 영통을 보면은 영통 바로 인접한 곳에 청명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웅공원 이쪽도 산이 약간 있고 그다음에 영통역 옆에 보면 이쪽도 좀그 운동 기구가 있는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볍게 산책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쪽 아람산이나 옆에 매미산이라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뒷산인데 이쪽도 영통지구에서 걸어서 등산할 수 있는 곳이고 해서 영통지구에 살면은 저쪽 이제 황골마을에서 이쪽 경희대까지 걸어오기는 좀 멀긴 하죠. 근데 영통역 주변이나 망포역 주변 여기 8단지, 9단지 이쪽 지역에서는 아람산이나 경희대 뒷산이 매미산을 걸어서 등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뭐 매일 좀 걷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편리합니다. 그런 또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지도인데 이제 청명역 여기 영통 입구에서 영통 입구 쪽에 보면은 황골 마을이 있고요. 여기 청명 마을이 있는데 지하철역은 황골마을 쪽은 가지 않고
역부터 영통에서 이제 들어서면 처음 역이 청명역입니다. 그래서 환골마을 분들은 청명역을 이용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영통역이 있고요. 영통역이 어떻게 보면 영통의 어떤 중앙에 위치할 수 있다고 보고, 영통역 주변은 여기가 이제 중심 상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중상중상 하는데 중심 상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뭐 애들 학원이나 그 다음에 음식점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망포역입니다. 망포역 있고, 여기에 9단지, 8단지, 뭐 5단지, 6단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망포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 영통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그런 부분은 이쪽 중심 상가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망포역 주변이 좀 많이 개발이 되면서 망포역 근처 이쪽에 보면 8단지 먹자 골목이 이쪽 6번, 7번 출구 나가면 바로 그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술집도 많고 음식점도 많아서 퇴근 시간 이후에는 굉장히 번화한 그 곳으로 바뀌는데, 이쪽에 또 그런 시설이 이쪽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에 이제 디지털 엠파이어도 있고 해서, 망포역 쪽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영통 중심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통은 보면은 영통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중심 상가 지역이고, 이쪽에 이제 청명마을 쪽, 환골마을 쪽이 또 하나의 동네, 그 다음에 청명마을 쪽이 있고, 청명마을 건너편에 이쪽이 5단지인가요? 그렇게 5단지로 알고 있고, 저기 6단지, 7단지, 8단지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건너서 영일 중학교 살구골 마을이 있는데, 동네 동네마다 다 여기 한 섹터고, 여기 안에는 차가 안 다니는데, 여기 6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영덕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박지성 공원이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영동초등학교, 길 건너 태장중학교. 그래서 이런 데 자리를 잡으시면 아이들을 키우실 때뭐 영덕고등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거의 그 가까운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영통역하고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영통역 주변에 학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 전까지 여기서 살면은 학원 갈 때도 그냥 도보로 갈수 있는 거리라서 뭐 픽업하거나 그런 번거롭지 않 일을 하지 않고도 아이들이 학원도 가고 할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섹터마다 다 초등학교들이 다 있어서, 여기도 보면은 뭐 신영초등학교, 태장고등학교, 그다음에 길 건너에 보면 또 여기 영동 이쪽에 보면 또 영동중학교가 있고 해서, 가까운 거리에 초중고가 다 밀접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계획 도시라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 쪽에는 또 영덕초등학교, 영덕중학교, 청명고등학교, 이쪽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초품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길 건너 환골마을 쪽도 보면 청명중학교, 여기 황곡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각 섹터마다 다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어서 자녀들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보면은 동탄이나 그 다음에 동탄이나 그 다음에 이쪽에 새로 개발된 광교 쪽이 자리를 잡기 직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학원들이, 영통 쪽은 이제 오래된 그런 뭐 학원들이 많이 있어서 광교나 동탄 쪽에 아빠들이 아이들을 여기 그 학원에 데려다 주고, 여기 그때 제가 영웅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쳤는데 배드민턴 치러 와서 같이 운동하다가 애들을 다시 픽업해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동탄도 많이 개발이 이제 거의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 광교도 자리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뭐 학원들이 다 이제 자리 잡은 상태라 요즘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길을 좀 설명드리면, 이쪽에 영통지구고요. 수원에서 가장 이제 오른쪽에 중심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수원 팔다산 이쪽이 수원 화성 행궁도 있고 화성 둘레길, 옛날 수원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차로 가면 뭐 2, 30분 안에 갈 수가 있어서, 바람 쐬러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수원 화성 둘레길을 갈 때도 편하게 갈 수도 있고, 대중교통 같은 것도 버스를 이용해도 한 30분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가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역 같은 경우, 여기 지하철을 이용하면 영통역, 망포역, 메탄건설역, 그 다음에 수원시청역, 매교역, 수원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한 다섯 구간 되는데 한 러닝타임으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통역에서 탑승을 하면 13분, 망포역에서 한 10분 정도면 수원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수원역이 어떻게 보면은 수원의 그 중심부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서 되게 좋은데, 여기가 이제 뭐 버스로 가면 아무래도 트래픽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지하철을 타면 10분 만에 가기 때문에 지방에 갈 경우에 KTX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원역을 또 이용해서 가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1호선이 쭉 있고, 동탄이 있고, 동탄 여기 한이 정도에 있습니다. 동탄역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영통지구하고, 이쪽에서 영통지구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차로 가면 빨리 가면 뭐한 15분, 20분 만에 갈수 있는 거리여서 SRT로 갈 경우에는 또 동탄역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망포역 쪽에서 버스로도 한 20분, 30분 정도면 가서 버스를 이용해서 동탄역 바로 동탄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요.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 지역의 이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런 교통이 좋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영통 지구인데 보시는 바와 태광시시 되게 유명한 골프장이죠. 골프장이 거의 인접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흥덕지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로 가면 5분, 10분 안에 가는 그런 위치에 좋은 골프장이 있고, 여기 보면 수원시시도 바로 가까운 남부시시 뭐 가까운 골프장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살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쪽 지역에서 좀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키우기에 좋다.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연 친화적인 동네입니다. 하나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까운데 산책하고 그런 데 가까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영통 지역에서는 이제 가까운 데는 이쪽 광교 가면, 광교가 옛날에 여기 신대 저수지하고 그다음에 원천 저수지 그 근처에 신도시를 개발해서 광교 쪽 가면 호수 주변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산책하러 갈 경우에 또 영통지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갈 저수지도 가까운 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가는 산책로는 신갈 이쪽, 매미산 쪽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차로 가면은 이쪽에 안녕하이시 가는 또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는데, 그걸 타고 드라이브 삼아서 쭉 가면 이쪽에 용건릉, 예, 정조의 어머니하고 정조 대왕도 아마 여기 묻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용건릉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도 산책을 하면 뭐한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또 그런 위치에 있고, 이쪽에 독산성 산림욕장도 있어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근처에 되게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라 그런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또 영통지구가 좋은 게 이쪽 에버랜드가 여기 있거든요. 에버랜드가 굉장히 가까워서 차로 이동하는 경우에 영통에서 고속도로로 해서 쭉 가면, 제가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에버랜드 뭐 연간회원권 걸어서 자주 갔었는데, 한 15분, 20분이면 에버랜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갈 수가 있어가지고, 애들 가자고 하면 그냥 바로 차 타고 가면은 에버랜드를 거의 앞마당 드나들듯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또 거리에 이런 좋은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키울 때 그런 부분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동해안으로 갈 경우에 바로 영동고속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수원 IC를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동수원 IC를 거쳐서 가는 경우에 여기 속초 강릉까지 한안 막히면 2시간 안에 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점이죠. 그 다음에 또 이쪽 수원에서 뭐 제부도, 대부도가 굉장히 인접해 있어서 바람을 쐬고 싶을 때또 이쪽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예전에는 뭐 도로 같은 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요즘은 이쪽 서쪽도 길 같은 게 많이 정비가 돼가지고 전곡한 그런 부분도 뭐 편하게 영통에서 갈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전에도 이제 수원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수원에서는 이쪽 영통 지구에서 오래 살아서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고, 영통 쪽에 어떤 그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은 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지만, 수원 지역도 이제 뭐 예전에 비해서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래도 그좀 서울에 비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부분도 이쪽 영통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통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